초반에 밤까마귀 뽑는 게 좋은데 이게 리스크 있는 선택일 수 있어. 초반부터 밤까마귀를 뽑으면은 그만큼 공중눈이 뭐 벤시라든지 그런 걸 못 뽑아서 바퀴 찌르기 좀 취약하죠. 근데 이제 뽑아놓으면 좋은 게 그만큼 스킬 안 뿌리고 지게로봇 떨굴 수 있으니까 많이 부유하긴 하지. 뭐하지 이번엔? 메카닉 3연승 하라고 후원을 해주셨으니까 또 메카닉을 또 해야겠죠? 유령 메카닉 가겠습니다 이번에는. 바닥 먹은 거 확인.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잡히면 안 돼. 오버로드는 여기 떠 있니? 초반에 유령 찌르기 할 때 염차 사신으로 여왕피를 좀 빼주는 게 좋습니다. 그러면은 유령 부동조준에 여왕이 한 방이기 때문에 이게 풀피면은 부동조준 한 방에 안 주고. 좀 때려놓는 게 좋아요. 갑시다.
야, 여기, 야, 여기로 와. 왜 이렇게 위험하게 와? 최대한 상대.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하신으로부터? 그렇지. 이제 여기서 익전합시다. 링을 이렇게 찍 링링으로 찍어서 막는 거 보니까 뮤탈일 수도 있어서 안전하게 그냥 터렛 한 개씩 박을게요. 이번엔 오른쪽으로 한번 돌아서 오지 않을까? 뮤탈이? 8팩을 올리는 게 맞는데 유령을 좀 빠르게 많이 모으고 싶어서 3매력을 먼저 올렸어요.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. 부속검을 완성. 연구 완료. 방력이 고갈되었습니다. 부속검을 완성. 아군이 공격하고 있습니다.
좀 맞자. 아우. 포르는 생각해 한번 해보죠. 유령을 많이 뽑아놨기 때문에. 아군이 공격하고 있습니다. 광맥이 고갈되었습니다. 탱크 한 두 개 정도만 수비 병력으로 냈고. 탱크 자리 잡아주고 기갑병이 앞에서 유령만 살면 돼. 유령 산 게 톡톡톡톡. 분석 사냥 한번 하러 가볼까? 렉 뭐야? 불쌍하다. 탑스 자리가 없었어. 풀방이었어.